박승민 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근데 오늘은 오렌지 앰프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 이 뒤로 해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네. 요즘 그 앰프 리뷰가 저 렉타임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아마 최근에 뭐 정말 뜨거운 감자이지 않나 싶어요. 그 뭐 잠시 식었던 그 옥스의 그 돌풍이 이 앰프 헤드들의 이 출연들로 인해서 맞아요. 많이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 주변에서도 실제로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뷰 그 모니터 해보셔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 옥스로를 통해서 앰프 헤드를 썼을 때 이 효과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앰프 헤드에 대해서 다시 좀 관심이 올라오는 가운데 오늘은 오렌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슈퍼크러쉬 100인데 이 친구는 옥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사실 뭐 은정 씨가 지금 뭐 방금 다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뭐 마샬을 통해서 촉발된 이 앰프 헤드 전쟁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마샬뿐만이 아니고 뭐 영국 앰프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뭐 오렌지나 뭐 복스라든가 다른 앰프도 이제 우리가 앰프 헤드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옥스라는 그 어떤 캐비넷 시뮬레이터의 존재를 우리가 어쨌든 전제를 깔고 지금 이 사운드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제 리뷰를 보면서 그럼 무조건 옥스를 같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에 살려면 좀 부담이 되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옥스라는 그 캐비넷의 역할을 대체하는 악기를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맞아요. 바로 하드 레코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캐비넷 시뮬을 사용하지 않고 앰프 헤드를 썼을 때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뭐 짹짹짹 쪽쪽쪽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코어가 다 빠져있는 이상한 그죠? 소리 거의 뭐 무슨 그 뭐라 그럴까 그 기타 옛날에 우리 아무것도 모를 때 믹서에 그냥 연결하고 맞아요. 디소션 그 말고 소리 옛날 전축에다 꽂은 전축에 뭐 이런 소리 그렇지 그렇지 그런 소리죠 전축에다 그냥 똑같은 구멍인데 아무 데나 꽂고 치면 그런 소리가 맞아요. 나는데 그런 사운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캐비넷을 거치지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렌지 기타 앰프 슈퍼 크러쉬 10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옥스랑 같이 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앰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진공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앰프가 아니에요. 75만 원이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옥스도 필요 없고 이런 메리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앰프 전쟁 속에서 오히려 가성비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1968년도에 시작한 오렌지 앰프, 브리티시 사운드, 화려한 컬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여기 있죠. 프린스의 키드락의 유즈드 슬립낫. 키드락 너무 많습니다. 네네네. 네, 그 이제 밑으로 가서 보면은 클래스 AB 파워 앰프 100W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공관 앰프와 같은 톤을 찾는데 진공관이 들어와 있진 않아요. 네, 여기 외관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진공관 앰프에서 기대할 수 있는 톤을 잘 모델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하이 게인, 하이 버스틸리티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범용성도 뛰어나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희는 이 지금 앰프 전쟁에서 또 하나의 다크호스가 될 것인가? 그렇죠.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앰프 시뮬까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좀 기대할 만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바로 나와 있죠. Direct and to the point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캡 시뮬 스피커 에뮬레이션 기술로 균형 잡힌 XLR 출력을 제공한다. 우리 그냥 그걸 바로 갖다가 꽂아서 하드 레코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훌륭한 DI 기타 톤에 즉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앞쪽에 이제 앰프 조작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거 저희 이걸 뭐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니까 여기서 한번 채널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DI 아웃 설명을 보면은 여기 돼 있잖아요. 이 캐비넷 백이 오픈 클로즈드가 DI를 그러니까 캐비넷 시뮬을 껐다 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 오픈 백이랑 클로즈 백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뒤에가
앰프 후면부가 막혀 있는 애들 있죠. 막혀 있게 설계된 애들, 클로즈 백 다 뻥뻥 시원하게 뚫려 있는 애들, 이 오픈 백입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오픈 백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클로즈 백이라고 해서 뭐 막힌 소리가 난다 뭐 꼭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이 두 개 들어보시고 눌러서 들어보시고 더 선호하는 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앰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녹음을 진행을 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팬더로 연주를 해볼 거고요. 일단은 아까 오픈백, 클로즈백이라고 이제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쓸 거는 오픈입니다. 좋습니다. 오픈이고 일단 예, 사용하는 기어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입니다. 그죠. 저희 뭐 이제 시험 기타가 됐죠. 네. 일단은 클린톤 한번 들어보죠. 클린톤 한번 들어볼게요. 과연 정말 제대로 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좋습니다. 꽤나 공간계를 좀 한번 여기 앰프에 있는 리버브 한번 켜볼게요. 네네. 오, 괜찮네요. 네. 이게 75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앰프 사운드도 낼 수 있고 이런 공간 그 공간감 있는 소리도 나는데 지금 리버브도 훌륭하죠? 이거는 정말 딱 앰프 리버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사운드네요. 네, 그 여러분들 페달보드, 아날로그 보드 운영하시면서 하기에는 녹음하고 이거 하기 굉장히 좋겠는데요. 일단은 클린톤 들어보셨으니까 더티로 가볼게요. 네. 그렇군요. 더티 요 정도 사운드. 그죠. 그 우리가 저기 뭐야 오렌지에서 들었던 그 특유의 그 개인 사운드 있잖아요. 네. 뒤에 약간 찌그러지면서 말려가는 소리. 그렇죠. 잘 재현되어 있고 좋은데요? 물론 피지컬 자체가 막 그렇게 큰 앰프를 재현한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닌데 네, 그래도 오렌지 특유의 사운드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나네요. 네, 그럼 뭐 두 말할 거 없죠. 일단 뭐 녹음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클린톤부터 한번 받아보죠. 이거 샌드 리턴이 달려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펙터 체인 연결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이 피지컬이 좋아요. 클린은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클린톤 하나만 가져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드 세팅이 있으면 어차피 나머지가 되니까 그러게요. 이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기본 톤만 가지고 가도 나머지 보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펀더멘탈이 되는 기본 톤으로 아주 좋은 맞아요.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것저것. 네. 이것저것 그냥 쭉쭉 쳐볼게요. 네. 가볼게요. 뭐 좋은데요? 좋군요. 조금씩 사운드를 밸런스 좀 맞춰가면서 좋습니다. 클린톤 이제 좀 그래도 뭐 쌓아봤으니까 바로 좀 가보죠. 더티 채널로. 네, 더티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운드가 또 의미가 있어요. 아까보다 네, 더 무게감 있게 잘 뽑힌 네. 것 같습니다. 지금 패킹톤 아주 좋습니다. 네. 더블링 해볼게요. 좋은 듀오.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적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듣다가 궁금한 건데 이건 무슨 곡인가요? 아 이거요? 네. 이거 제가 최근에 만들어서 앨범 발매 나온 곡인데. 아 그렇군요. 네. 마디 구성이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좀 독특하네요 느낌이. 그렇죠. 네. 제목은요? 비아라는 노래입니다. 아 비아군요. 네. 알고 아, 있어요. 아 그럼요. 알고 있죠. 코멘트 보셨죠? 네. 비아였군요. 노래를 빼고 들으니까 또 이런 느낌이네. 네. 가볼게요. 네. 다음 트랙. 좋아요. 첫인상보다 개인톤이 훨씬 더 듣기가 좋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렌지 하면 좀 걱정하는 그게 솔직히 약간 있잖아요. 그 너무 좀 너무 락커다. 너무 애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이런 그렇죠. 게 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전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색을 들려주기 위해서 뭐 음악적인 것보다는 일단 이것저것 네. 치긴 했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잠깐 제외해두고 드럼이랑 베이스는 빼놓고요 기타만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만 들어볼 건데 일단 클린 채널 두 채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백행이고요. 좋은 밸런스. 저는 뭐 지금 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뭐 녹음하면서도 사인의 지금 빌드 들으셨잖아요. 7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지저분하고 너무 투박하고 이럴까 봐 오렌지 그 특유의 어떤 뭐랄까 정제되지 않은 사운드 좀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런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리고 75만 원에 오렌지의 그런 매력을 느끼기 되게 좋은 딱 그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요즘처럼 앰프 헤드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게 뭐 메인이 아니더라도 마샬 하나 있는데 야, 하나 추가할까? 하기 좋은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한번 앰프를 해보고 싶은데 바로 옥스랑 같이 지르기는 부담스럽다 하면 요거 한번 사서 이제 75만원으로 앰프 헤드 레코딩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옥스랑 뭐 마샬이랑 뭐 이렇게 순서대로 뭐 하나씩 이렇게 늘려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앰프 헤드를 가지고 하드 레코딩을 처음으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 이미 되게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추가해보고 싶은 분 약간 이렇게 오렌지 앰프를 입양하는 첫걸음으로는 저는 괜찮은 것 같고 네. 이제 뒤쪽으로 가면 오늘 비싼 진공관들도 해볼 건데 오늘 맞아요. 이렇게 그 라인업들을 보시고 지금 갖고 있는 셋업, 앰프 셋업 혹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나 쓱 껴놓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은총 씨는 뭐 좋아하는 이제 뭐 앰프의 선호가 이렇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저는 오늘 요거 리뷰해보면서 몇 가지 좀 솔루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면은 앰프 운영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거기서 앰프 운영이라 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보드까지 좀 같이 묶어서 쓰는데 내가 근데 아까 형이 말했잖아요. 아 옥스까지 이걸 헤드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초과인데 하면은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여기 클린 채널만 쓰는 것만으로 되게 의미가 있겠다. 클린 채널에 내가 좋아하는 뭐 부티크 이펙터들 연결해서 그 소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공간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녹음할 때 실제로 이제 시퀀싱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공간계를 또 많이 또 체인도 쌓고 뭐 그리고 믹스하는 과정에서 뺐다 넣었다도 많이 하니까 클린 채널만 이 정도만 나와줘도 사실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미 근데 캐비넷 신문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내가 옥스를 쓰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옥스랑 내가 좋아하는 앰프 한번 연결해놓으면 그걸 또 빼갖고 또 가기 되게 좀 그렇죠. 귀찮잖아요. 귀찮죠. 그런 지점에 있어서 하나 더 있으면 채널 꽂아서 또 다른 사운드로 확 빨리 변경하고 또 녹음 받고 할 때 다른 성향의 앰프 내가 오렌지 성향의 앰프가 업데이트했을 때는 요거 추가해서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연결 한 방에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그냥 인풋에만 툭 꽂으면은 연결되는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브제로 간지로 이렇게 두셔도 그것도 맞는 거, 말이에요. 예쁠 것 같고 뭐 이거는 저는 지금 첫 시간입니다만 이 가격에서 오는 바이브 그리고 네. 가격에 비해 기능이 너무 많은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해야 될 앰프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형이 아까 이제 인우 형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앰프 녹음을 경험해 보고 싶은 이제 유저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들어가는 문턱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앰프 헤드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은총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쁘니까 그냥 두고 써도 된다. 뭐 이렇게 네, 인테리어용으로. 네, 한번 오늘 저희가 그런 출발점으로 두기 좋은 앰프 슈퍼 크러쉬 100W 같이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면서 가격대도 조금씩 올려가면서 네.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오렌지 앰프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이거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